안녕하세요.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. 오늘은 바게트 빵을 가지고 과카몰리 브루스케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건 아보카도, 원 아보카도, 아보카도 하나 있고요. 어니언 쿼들쪽 4분의 1쪽 쓸 거고요. 원 갈릭, 마늘 한쪽, 하프 토마토, 토마토 반 개 있으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먼저 아보카도는 끄적거릴까? 양파, 어니언 4분의 1쪽은 이렇게 스코어. 그리고 바게트 빵도 소개했나요? 바게트 빵 있으면 되겠습니다. 먼저 이 어니언 양파는 작게 작게 다져주세요. 이제 아보카도가 좀 싸졌어요. 옛날에는 꽤 비쌌는데 지금은 좀 싸졌어요. 자, 이 양파 다져 놓으시고요. 4분의 1쪽인데도 많네. 갈릭, 마늘 한쪽도 얇게 슬라이스해서 찹스 다져주시고요. 작게 다져야지, 안 그러면 두드러지니까. 이거 빵 위에 얹어 먹을 거니까요. 이렇게 다져주시고요. 다음에 토마토. 하프. 반 개는 스푼으로. 씨가 있으면 물기가 생기니까 씨 이렇게 발라주시고요. 안쪽으로 이렇게 작게 썰어주세요. 돌려서 썰어 놔주시고요. 자, 아보카도는
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비틀어 주세요. 비틀어서 씨앗을 콕 찍어서 돌려주세요. 시큼해요. 스푼 안 넣었네. 그리고 과육은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.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넣으시고요. 이거는 포크로 이렇게 으깨주세요. 이렇게 포크로 으깨면 쉽게 으깰 수 있어요. 깨졌으면 말끈적거려. 식었어요. 여기에 어니언, 갈릭, 토마토 넣어주세요. 이렇게 넣어서 아이고 끈적거려. 여기에 스푼 있고 큰 거네. 이건 레몬 대신 레몬 식초예요. 레몬 식초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. 식초가 너무 시큼하니까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 1 티스푼 넣어주시고요. 이건 솔트 소금이에요. 소금 하프 티스푼 넣어주시고요. 이건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예요. 후춧가루 솔솔 뿌려주시고요. 고루 섞어주세요. 잘 섞으신 다음 간을 보시고요. 싱거운데?
약간 싱거우니까 솔트, 소금, 조금, 조금 한 꼬집만 더 넣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시고요. 마구 섞어주세요. 또 간을 보시고. 약간 짭짤하게 할 걸 그냥 냈어요. 그럼 소스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. 이제 빵을 구워 보겠습니다. 불을 켜시고요.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. 프리히트 3미닛 팬을 예열해 주세요. 3분간 예열해 주세요. 자, 3분간 예열이 잘 됐습니다. 불은 미디엄 히트 중불이에요. 중불에서 팬에 아무것도 안 바르면 팬이에요. 빵을 살짝만 구워주세요. 너무 많이 구우면 타니까 살짝만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120원 맞아요. 자, 다 구워졌습니다. 턴 오프. 자, 빵을 다 구웠으면 빵 위에 얹어주세요. 너무 많이 얹으면 먹을 때 떨어지니까 아보카도를 사실 때는 파란 거 사시면 너무 단단해서 덜 익은 거니까 아까 제가 본 색깔, 브라운 색깔? 브라운 색깔로 이렇게 만져서 약간 말랑말랑한 기분이 들 때 그거 사면 돼요. 약간 말랑한 느낌? 너무 단단하면 덜 익은 거예요. 플레이팅을 세 개만 할까요? 이렇게
과카몰리 브루스케타 다 됐습니다.